안녕하세요, 여러분. 미튜브입니다. 오늘은 타로 라디오라는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타로 답구 영상을 올리면서 원카드 타로를 보고 싶은 분들은 댓글을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7분이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댓글 남겨주신 순서대로 제가 뽑은 카드를 읽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꼬링님이 해주셨습니다. 가족 외의 이성과 인연을 이어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즉, 만나고 있는 남성과 연인이 될 가능성에 대해 궁금함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뽑은 카드는 컵 3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우정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카드를 보면 세 명의 여자들이 축배를 들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세 명이 어우러져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카드의 의미를 질문자의 질문과 맞춰보면 두 분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행복과 더불어 금전적인 성공까지 불러올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으로 보여요. 두분 앞에 풍요롭고 행복한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 같네요. 꼬리님, 좋은 만남 계속 이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질문을 남겨주신 분은 라일락스미님입니다. 외국 분이라서 부득이하게 영어로 조언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This is a question from my old friend, Laya Lakshmi. She asked me, my husband is staying in Dubai. I'm staying in India. I and my son want to go to Dubai. When will we go? All right. You want to know when your happy family reunite in Dubai? I pick up a card named Temperance. It means it will take time. But this card is also known as happy ending card. So no worry. You could have take a long journey to meet your husband, but the road before you is shining with bright sunshine. Before reunite, you need to control emotion because it will be a long journey. My advice is to stay well balanced. Even if you and your husband is far from each other, you two guys love each other so deeply. So take your time and wait for the moment of reunite. Thank you. 자, 세 번째 질문자는 쪼끔님입니다. 이제 막 성인의 길 앞에 선 제가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성취해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질문에 대한 답은 별 카드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질문이 너무 피상적이라서 다시 확인을 해본 결과 학업 관련 궁금증을 갖고 계시더군요. 공부에 소질이 없는데 진로는 방대한 양의 학업을 요하고 있어서 공부량에 치이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구체화해 보았어요. 보시다시피 쪼끔님은 반짝반짝 재능이 빛나고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계신 분으로 추측이 됩니다. 성격도 굉장히 솔직 담백하실 것 같고요. 진로 과정 중에 굉장히 좋은 파트너들과 함께 즐거운 학업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주 희망차고 행운이 가득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고 좋은 소식도 들려올 겁니다. 물론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신 거는 알고 계시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학업에 정진한다면 분야에서 스타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애정하는 아테님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슬슬 일자리를 다시 구해야 하는데 원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제가 카드를 섞으면서 정말 좋은 카드가 나오길 바라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타로 카드는 은근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질문에 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뽑은 카드는 지팡이 기사 카드입니다. 보시다시피 말탄 기사 카드가 나왔죠? 일단 이동수가 강하게 들어왔음을 알수 있어요. 신기하죠?
이 타로 카드는 지금 아트님이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려고 이동을 꿈꾸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본인 스스로는 열정이 가득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구직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취직을 하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데 본인은 평화주의자예요. 제가 드리는 조언은 취업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보나 배려보다는 좋은 일자리 앞에서 공격적이고 진취적으로 임해보세요. 그러면 6개월 안에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자는 슈슈님이고요. 8, 9월 중 이직을 생각 중인데 무사히 할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뽑은 카드는 검 3번 카드입니다. 지금 슈슈님께서는 심적 고통이 큰 상태로 보여져요. 본인은 분석력이 있고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트러블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직업이 있다면 향후 6개월간은 회사를 다니면서 구직 활동을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직처가 구해진 상태라면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을 각별히 조심할 것을 조언드리겠습니다. 좋은 카드가 아니라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슈슈님. 그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자는 Yes, I am SH님입니다. 준비하는 시험이 있는데 체력 문제로 슬럼프를 겪고 있어요. 슬럼프를 이겨내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겠죠? 모든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봐도 실수가 나오는 게 시험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당연히 앞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읽어드릴 카드는 바로 지팡이 6번, 승리의 카드입니다. 오랜 전투 끝에 승전보를 알리는 아주 기분 좋은 카드가 나왔네요. 어려운 환경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더욱 좋은 것은 충분한 보상도 뒤따를 것이라는 점인데요. 주변인들의 진심 어린 축하도 쇄도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남은 시간 잘 집중하셔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경쟁에서 이기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승리는 본인이 100% 노력을 다했을 때 손에 쥘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건승을 빕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카드를 읽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타로를 하면 할수록 타로가 정말 무섭게 느껴집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질문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면서 카드를 잘 뽑아볼게요. 이번 질문자도 외국분이라서 영어로 진행하겠습니다. Dear Sunflower, you asked me who is my soulmate, and here is a card named Five of Pentacles. You are mentally and physically exhausted, so you are looking for someone who saves your soul. You are looking somewhere over the rainbow, but your soulmate is right beside you. You could have passed someone who is warm-hearted and very considerable with deep faith. My advice is just look around, then you will find your soulmate. Thank you so much. And finally, here is the last question. Just before reading card, let me clarify the role first. The role is one question per one person, but I cannot pass this question. This question is also from Sunflower. She asked, "Can I see my grandpa in my dream? I miss him." Dear Sunflower, I hope you're Grandfather, rest in peace. And here is my card for your question, Sunflower, Knight of Pentacles. Your grandfather is now calm and peaceful. He is very slowly reaching to you
but it will take a time. When you see him in your dream, he will give you some message. It will be good for you. So wait for him. Don't be so sad. He is now fine in heaven. Thank you. 자, 이렇게 총 8개의 질문과 8개의 카드를 읽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질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타로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6개월 동안은 구독 유지해주셔야 카드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이건 여러분들과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그럼 언제나 행운 가득한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